pennies in a stream in Vermont. 안녕하세요, 에일라입니다. 오늘은 What's in my bag? 제가 요즘에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과 가방 속에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우선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. 최근에 라템에서 구매한 토트백이에요. 저는 이런 각진 느낌의 가방을 좋아해요. 베이직하면서도 이렇게 세로로 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가방이에요. 키링은 옆 가방에 붙어있던 폼폼이가 너무 예뻐서 골랐는데 그거 클로커더라고요. 따로 계산했어요. 가방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 이 정도? 지퍼가 아니라 똑딱이 형태로 되어 있고 가방이 은근히 넓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. 어깨에 멜 수 있는 끈도 같이 주는데 요즘에 이렇게 손으로만 들고 다녔어요. 근데 어제는 너무 추워서 크로스 베북으로 매봤는데 그것도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. 가방은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걸 가지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 뷰티즌 할 때 마지막 미션 상품으로 받은 에어팟이에요. 이 케이스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서 판매처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음질이 좋아서 정말 좋아했는데 본체가 지금 헷가닥한 것 같아요. 충전이 잘 안 돼. AS 어디서 봤죠? 애플을 처음 써봐요. 이건 이번에 앞머리 생기고 필수가 된 무선 고데기예요. 이렇게 보관할 파우치도 같이 주는데 안에 열 차단 그런 게 되어 있어서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도 되더라고요. 고데기 옆엔 충전 USB도 같이 보관할 수 있어요. 고데기는 파우치에 이렇게 넣는 건데 정말 잘 빠져요. 블랙과 핑크로 한 손에 들어오는 디자인의 미니 고데기예요. 뒤를 보면 충전 단자 밑에 USB 꽂는 곳이 보이는데 이게 급할 때는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아래 톱니 같은 걸 열어주면 고데기 잠금이 풀려서 열립니다. 보관할 땐 다시 닫아주면 돼요. 안쪽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 온오프를 해줄 수 있고 짧게 눌러서 3단계 온도 조절도 해줄 수 있어요. 이건 다이소 같은 데서 300원이면 사는 그냥 꼬리빗이에요. 집에 꼬리빗이 몇 개 있는데 매번 가방에 들고 다니는 색이 바뀌어요. 꺼내서 쓰고 가방에 넣는 건 다른 빗이라서.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코끼리 동전 지갑이에요. 열어서 보여드리면 안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. 롱 지갑이 따로 있긴 한데 무거워서 간단하게 여기에 카드만 넣고 들고 다녀요. 메이드 인 타일랜드. 저번에 방콕 놀러 갔을 때 1,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제가 쓰는 카메라 캐논 M50의 배터리예요. 배터리가 긴 편이긴 한데 촬영할 때 애매하게 부족하길래 하나 더 장만했어요. 이건 삼각대견 셀카봉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원래 다이소에서 5,000원 주고 미니 삼각대를 샀었는데 두 번 정도 부셔먹고 그냥 쿠팡에서 튼튼해 보이는 걸로 샀어요. 2단으로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접어서 내면 셀카봉처럼 사용이 가능해요. 여차하면 호신용으로 조그만한 가그린입니다. 맵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예전에 교정 처음 했을 때 오랜만에 리스테린 샀다가 죽는 줄 알아서 순해 보이는 걸로 다 샀어요.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써온 인공눈물이에요. 약사님한테 렌즈 끼고 넣어도 되는 인공눈물 추천받아 산 거라 렌즈 끼고도 잘 넣고 있어요. 근데 이거 맵다고 해야 되나? 넣으면 눈이 시원해져서 눈에 민트 넣는 느낌이에요. 저는 그게 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서 잘 쓰는데 처음 쓰는 사람은 죽으려 하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이거 쓰고 결막염도 잘 안 걸려서 몇 년째 얘만 쓰고 있어요. 이건 제가 요즘에 수정화장용으로 잘 들고 다니는 쿠션. 이렇게 그때그때 짜서 쓰는 제품이라 위생적으로 좋더라고요.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긴 하는데 파운데이션 바르기 귀찮은 날에는 처음부터 이걸로 발라요. 제가 좋아하는 세미매트한 피부표현인데 요즘에 써도 안 떠서 좋더라고요. 요즘 들고 다니는 립 조합이에요. 겨울이지만 매트매트한 립이 너무 좋아서 자주 매트하게 바르고 다녀요.
이 제품은 매트한 립 바를 때 베이스로 바르기 최고예요. 바슬바슬한 질감에 펴 바르기도 편하고 색도 너무 예쁘고 좋네. 이건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주는데 팁이 진짜 특이하게 안쪽이 파여서 내용물이 고여있어요. 마지막으로 제 2019년 스케줄을 함께한 다이어리예요. 다꾸 같은 거 잘 몰라서 그냥 진짜 스케줄만 간단히 적어놓은 다이어리인데 요즘에 갑자기 다꾸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사고 있어요. 좋은 꿀팁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. 오늘 제 가방 보여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?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럼 오늘도 애정 넘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만나도록 해요. 안녕.